일본 교토시에서 교토 중앙신용금고역 앞 지점에서 무직인 51세 여성이 건물 침입 용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가방 두 개를 껴안고 있던 이 여성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쯤 중앙신용금고 지점의 2층에 있는 대출 상담 창구에서 폭탄이다 라고 반복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여직원은 다른 직원을 부르기 위해 일단 이곳을 떠났고 다른 직원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카운터 안으로 침입한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건물 침입의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방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국적은 중국인으로 폭탄이다 라는 말도 외국인의 말투였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동기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